여섯 번째 에피소드에서 볼 거는 read only property라고 하는 겁니다. read only니까 읽을 수만 있고 수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interface pointer를 쌓고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read only라고 지정을 따로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1이 pointer라는 interface 타입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p1x를 5로 주게 되면 error가 발생하죠. 왜냐하니까 보니까 because it is a constant or read only property. constant이거나 read only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constant와 read only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변수에 쓰이는 거고 얘는 property에 쓰이는 거예요. 그죠? 밑에 설명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제를 같이 하나 볼까요? 이번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떴죠. 첫 번째 넘버가 1, 2, 3, 4가 있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하나 지정하는데 얘는 read only array. 그죠? read only array. 이걸 살려놔야 되겠나요? read only array에다가 number라고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 용어도 나중에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주는 보지 않고 앞으로 한 두세 번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그래서 a를 read only로 ro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ro는 지금 read only의 약자죠. 그죠? 그러면 roj에다가 11을 넣겠다. 여기다가 11을 넣겠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에러. 여기다 push 하는 것도 안 되고. 그죠? ro의 length를 100으로 할당하는 것도 안 되고. 그죠? a에다가 ro를 할당하는 것. 그죠? 요것도 지금 에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a를 그냥 하면 에러가 뜨지만은 밑에 있는 요걸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a에다가 ro를 할당하는데 ro가 read only잖아요. 근데 read only를 다시 number array로 바꿔서 할당한다. 그러면 들어간다는 거죠. 논리가 이해가 되나요? 논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외우거나 뭐 머리에 완전히 뭐 새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그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굳이 머리에 새겨놓고 완전히 숙달되도록 연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런 타입스크립트보다도 훨씬 더 훨씬 덜하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깔끔한 다른 알고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타입스크립트가 나온 거는 벌써 한 4, 5년, 5년쯤 됐잖아요. TS는 약 5년 전. 전에 5년도 더 된 것 같네요. 정확히 타입스크립트가 언제 나왔죠? 한번 타입스크립트 위키피디아 타입스크립트 is made, was made, was made. 타입스크립트가 보니까 생각난 김에 볼게요. 저도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6년 됐군요.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2012년도 6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보다는 약 6년 전입니다. 약 6년 전에 개발되었는데 개발된 시스템이고 개발된 시스템 이거 현재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은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5월 기준으로 현재는 TS보다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TS의 특정한 기능들보다 효율적인 메커니즘들. TS의 모든 기능보다 다 효율적인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능들, TS의 대부분의 기능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안, 그죠? 대안들이 이미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있나요? Functional
beginning functional JavaScript 같은 것 보죠. 이러한 mostly adequate guide to functional programming 이런 것들은 지금의 TypeScript보다 제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무조건 외워야지 이렇게 할 필요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그냥 일하시면 돼요. 왜냐니까 TypeScript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수정 가능하다, 갱신 가능하다, 변경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어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13번. TS는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라고 읽어보다는 오브젝트와 array 등을 뮤터블하게 뮤터블하게 가정 상정함 뮤터란 것으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뮤터블하니까 요 뮤터블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했어요. 그렇게 고안한 방안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리드 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리드 온리 어레이라든가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인뮤터블 방식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는 인뮤터블 더블 메커니즘이 많이 나와 있다. 대표적으로 인뮤터블 JS, 인뮤터블 JS라든가 혹은 퓨어스크립트라든가 혹은 엘름이라든가 이런 메커니즘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TypeScript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TypeScript는 오브젝트와 array 등이 mutable 하니까 어떻게 하면 mutable 한 것을 좀 안 mutable 하게 mutable 한 것을 mutable 하지 않게 만들려고 온갖 머리를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mutable 하지 않은 것으로 상정해 버리면은 그런 방안을 굳이 강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TypeScript의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안들, 합리적인 대안들이 이미 나와 있고 우리가 그걸 공부할 거라는 것을 알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추석철에 놓고 그리고 read only와 const의 차이점 밑에 옮겨놨어요. 역시 제일 간단한 것은 이것은 read only는 TypeScript에서 하는 겁니다. 이때는 property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const는 뭐라고 해요? variable에 관련된 겁니다.